불교 얘기 하나 드리고 갈까요? 자, 불교적으로 여기는 참나 자리입니다. 여기는 에고의 자리. 불교적으로는 지금 이 에고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중생이 이게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짐승심이. 고등 침팬치로서의 마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로서 혈육의 자녀로서의 마음. 중생심이 돌아가는데 자, 아까처럼 해볼까요? 금방 다시 빨리 그리게 됐네요. 천상계 사는 마음도 있고 인간계 사는 욕망의 마음, 분노에 가득 찬 수라의 마음, 예, 먹고 자고 축생의 마음, 또 먹고 자고 하다가 또 누가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냥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상팔자만은 아니에요. 축생계 좋은 점만 보지 마세요.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시험 안 봐도 되고 막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하시는 분들 있죠. 동물의 왕국 보시면요. 진짜 힘들구나. 축생의 삶도.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풀뜯다 튀어야 돼요. 막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은요. 뭐 하나 잡아먹기가 쉽나요? 여러분, 남을 잡아먹기가 쉬울까요? 막 배고파 굶주리면서 사자, 호랑이 돌아다녀요. 뭐 하나 걸리는. 그러다 토끼 놓쳐가지고 막 허탈해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좀 힘듭니다. 그 친구들 또 금방 또 악에게 접속했다가 막 이래요. 지옥 갔다가. 우리 서로 다 위로하면서 살아야 돼. 이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막 내 여기 있다고 얘 비웃고 이러면 안 돼요. 악인. 난 악인 아니지. 근데 여러분, 내 생이 악일 수도 있어요. 다음 생에 악이계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면 안 되고 서로 지금 처한 처지들이 참 힘들다. 이게 중생심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마음, 욕망의 마음, 집착의 마음, 고통의 마음, 무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이 중생심을 보살도 얘기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요 얘기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온만이 반매음 하죠. 온만이 반매음. 이게 관세음 보살을 향한 주문이거든요. 온만이 반매음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시면 제 이 그림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온만이 반매음 할 때 이 그림이 떠오르시면 그 주문이 여러분 내면에서 그 진언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이건 이제 보살심이죠. 보살심, 자,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말로는 보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리심, 깨달은 마음의 세계예요. 여기가 지금 정토예요, 정토, 극락 정토. 극락은요, 이 지금 보세요. 이런 그 욕망의 마음에 대해서 지게바라밀, 이런 집착의 마음에 대해서는 보시바라밀, 고통의 마음에 대해서는 선정바라밀, 축생의 마음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투입하면 돼요. 내가 육바라밀을 투입하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51, 여기가 지금 51% 이상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그래서 축생, 무지에 빠졌으면 자명한 생각을 해야죠. 반야바라밀. 수라 세계에 갔으면 여러분 분노니까 그거를 예, 인욕바라밀, 그리고 만족에 빠지면 안 되니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정진바라밀. 여기 봉우리가 끝도 없이 있는데 첫 봉우리 올라서 여기도 정상이지 뭐 하고 이렇게 만족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천상계면 됐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정진해서 극락 가야 돼요. 극락 가기 전에는 답이 안 나. 극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나 안에서 안주하죠. 자, 제가 늘 주장하는 참나 안주가 뭐라고요? 이게 영주권 나온 거라니까요. 참나 안에 들어앉아버리면 여러분은 세세생생 그냥 여러분은 영주권자예요. 그래서 극락에 들어가면 무량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편으로 나온 경전에는 거기 가면 다시는 윤회계 안 태어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극락의 세계에 머물다가 육도 윤회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 가도 이 극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일시적인 어떤 뭐 이렇게 업보로 여러분이 다른 세계를 혹시 가더라도 잘 안 가겠지만 가더라도 또 인간계로는 계속 와야 돼요.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인간계거든요. 인간으로 왜 자꾸 윤회하지? 인간이 수행하기 제일 좋아요. 고락이 균등해요. 천상은 락 위주고요. 나머지 세계는 다 고 위주예요. 너무 괴로우면 공부 안 합니다, 사람은. 너무 즐거우면 공부 안 합니다. 고락이 왔다 갔다 해야 공부하기 제일 좋아요. 인간계에서도 그래요. 너무 욕망이 바로바로 충족된다. 공부 안 해요. 욕망이
고통과 락은 별거 아닙니다. 욕망이 너무 안 이루어진다. 공부 안 합니다. 사람 힘들어요. 욕망이 너무 바로 충족된다. 공부 안 합니다. 욕망이 적당한 시간을 지나고 충족된다. 그럼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성찰을 해야 돼요. 공부하기 딱 좋은 시절, 시기가 여기. 여기는 공부 좀 이 톱질 지나가고 한번 깨어나 있자. 근데 다음 톱질이 바로 와요. 그럼 이게 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아야 하다가 또 놓치고, 아야 하다 놓치고. 그렇죠? 근데 너무 행복하다. 늘어져 있어요. 에고가 늘어져 있어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여기다 오래 안 둡니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 천상계 복락도 다 하면 바로 지옥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 경고를 주는 이유가 천상계에 왔다면 더 공부해서 정진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 교만에 빠지면 바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육도 윤회에서 완전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태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극락세계로 가야죠. 초기 불교에서는 여기가 성자들의 세계죠. 열반을 얻은 사람들의 세계에 해당된다면 불교 이 대승불교에서는 극락에 해당됩니다. 참나 안주 이상을 얻어야죠. 그래서 영주권 또 나아가서 시민권, 통치권 얻어서 나도 어엿한 불보살이 되었죠. 그러면 보세요. 이 중생심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경에서 진흙. 요거는요. 연꽃. 지금 예수님 꽃 피운 얘기가 나와서 겸사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흙탕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말도 이해되세요? 저는 육도 윤회를 하는 마음, 중생심이 뭐예요? 예, 고통, 만족, 예, 욕망, 집착, 분노, 무지. 이 마음들이 진흙탕이. 이게 결국 줄이면 뭡니까? 중생심은. 세 개로 줄이면. 탐진치예요. 지금 탐진치로 나눠볼까요? 예, 지금 이 인간의 마음이 탐욕이라면요. 나머지 마음들은 탐욕이 안 이루어져서 괴로워하는 마음들이고, 그렇죠? 이 천상의 이런 교만이나 이런 축생의 무지는 치, 어리석음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진리를 몰라서 어리석거나 탐욕 상태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탐욕이 안 이루어져서 욕망의 좌절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힘들고 하거나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생심, 탐진치. 똑같아요. 기독교 칠죄악도 다 탐진치에 불과해요. 탐욕, 탐욕이 안 이루어서 좌절됐을 때 오는 분노와 질투, 어리석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적인 어리석음. 심리적인 탐욕, 그리고 탐욕의 좌절. 이해되시죠? 이게 타예요. 이렇게 되면 이 중생심 탐진치에서 보리심으로 마음을 전향시키는 거, 바꾸는 거. 이게 극락가는 거예요. 그게 연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살이 왜 초기 불교랑 그 소승 불교랑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가 나옵니다. 보살은 왜 부처 성불을 거부하고. 자, 초창기 성불은 지금 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주에서. 이런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목표로 했어요. 초기 불교랑 소승 불교는. 대승 불교는 그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목표가 바뀌었거든요. 목표가 뭐예요? 자, 목표가 뭐냐면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버리고 도망가자가 아니라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중생심을 버리자도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이 중생심의 표현인 육도윤회계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탐진치 자체를 없애자가 아니에요. 탐진치도 불성의 작용으로 보고 경영하자예요. 관리하자. 관리를 하면은 보세요. 내가 어느 윤회계에 있건 극락을 열 수가 있죠. 그러면 육바라밀을 통해 극락에 진입시키자는 겁니다. 극락에 진입시키자. 자, 일단 이게 개인과 남을 나누자고요. 내 개인 차원에서 나의 이런 중생심을 극락의 마음으로 돌리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극락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자. 51% 이상으로 확장시키자. 내 마음 안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이 극락이 펼쳐지게 확장시키자. 자, 그럼 이렇게 이게 공부의 전부라고 알게 된 보살은 우주적으로도 어떤 소망을 품게 될까요? 이 우주에서 사라지자가 아니라 극락을 넓히자, 천국을 확장시키자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의 목표는 이걸 우주적으로 봐보세요. 이 그림이 좋은 게요.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적어놓고 보면 내 마음이 되지만 육도윤의 이름을 적어놓고 보면 우주가 됩니다. 이 온 우주는 이 육도밖에 없기 때문에 육도에 플러스 7도죠. 7도윤회로는 주장하는 7도 안에 모든 게 들어오니까 중생심은 육도밖에 없고 극락까지 하면 7도가 되니까 지금 여기 참나의 세계는 아니죠. 현상계 안에 이렇게 7가지 세계가 펼쳐지니까 지금 어느 세계에 살지 내가 지금 주체적으로 결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온 우주를 극락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극락으로 화하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극락을 확장시키자. 아무튼. 이 윤회계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이 윤회계 어느 윤회계에 가 있더라도 극락에 살게 만들어버리면 극락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극락을 확장시키자. 이 안에는 육도윤회계를 다 없애버리자는 말보다는 아무튼 극락을 덧입혀버리잖아요. 극락으로 다 인도해버리자. 그럼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작업도 뭐죠? 인간계에 오셔가지고 인간계를 극락화해버리겠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계만 그럴까요? 땅속의 세계. 땅속의 세계 여기 악이 막 지옥 다 해당됩니다. 지금 인간과 축생계는 우리가 알죠. 인간 축생계 외에 땅속의 세계들, 수라의 세계까지 땅속의 세계를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버리겠다. 인간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버리겠다. 천상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 천상의 세계에서도, 천상에도 못 깨달은 이들이 많으니 거기도 천상계에서도 확실하게 주권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지인 이 삼계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선포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게 기독교식 논리랑 똑같은 게 지금 사도의 마음이 보살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보살은 똑같아요. 지금 지저세계, 인간계, 천상세계를 다 아울러서 극락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회계를 다 없애겠다는 느낌보다는 아무튼 어느 세계도 다 극락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인간계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죠. 인간계를 지상천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상극락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되게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확장시킨다, 극락을 확장시킨다. 이게 보살의 원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중생심을 보리심으로 돌려서 보리심을 확장시키겠다. 이게 원이 되니까 소승, 대승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자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한 개인이 연꽃을 그럼 우주에서 제일 잘 피운 분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라면 꽃을 피운 분이 불교에서는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같은 분신, 이게 아미타불의 분신이 관세음이에요. 그래서 관세음이 이마에 아미타불을 받고 다니는 거. 그래서 옴마니 바메옴은 관세음보살을 찬양하는 주문인데, 진언인데, 왜 옴과 훔, 뒤에 붙는 훔은 그냥 불성의 진리를 상징하고요. 옴, 훔 하는 거는 마니는 보석입니다. 파드메는 연꽃이고, 반메. 파드마 삼바바도 그 연꽃, 앞엔 다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연꽃. 자, 그 보세요. 옴, 마니, 반메, 훔 하면요. 옴, 보석, 연꽃, 훔 이 소리입니다. 뭔 의미일까요? 이렇게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연꽃 속의 보석이니 뭐 다양한 해석을 해봅니다. 아니면 보석 연꽃을 뭐 관세음이 들고 있으니까 보석 연꽃이니, 그게 아니라 옴 보석이죠. 마니주 보석 부를 때는 이 진흙탕에서 만들어진 이 육각 보석의 결정체라고 보심. 보리심의 결정체시여 이런 소리. 이 중생 중에 제일 육바라밀에 뛰어난 육바라밀의 결정체시여, 옴 육바라밀의 결정체인 보석이시여, 또 옴 여섯 장 꽃잎을 가진 위대한 최고의 우주의 연꽃이시여, 육바라밀의 꽃이시여. 아시겠어요? 보살도는 초기 불교랑 달라요. 그걸 단순히 옴 마니 반메옴 되게 막 뭐 그럴싸하게 푸신 분들이 마니도 불성이요, 연꽃도 불성이다, 다 불성이다. 그 말도 좋은 말인데 보살도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보살도는 불성을 단순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성이 이 중생심의 진흙탕에 들어와서 위대한 보석, 위대한 연꽃으로 피어나셨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